여보세요? 어, 난데, 아, 콩나물밥 있잖아. 밥을, 밥에 물을 평소보다 한 반 정도만 넣고, 그 다음에, 콩나물을 씻어서 넣고,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고. 아니, 고기를 제일 먼저 볶다가. 고기를 볶아야 돼? 뭐라 그래? 다 이렇게 있도록 볶은 다음에. 프라이팬? 고기에 하는 걸 봤어. 고기를 안 볶으면 어떻게 돼? 고기를 안 볶으면. 자, 먹어보자. 콩나물밥을. 뭔지 알아? 아, 안 해봐. 맛은 어때? 맛은 어때? 괜찮아? 조사도? 엄마랑 한 거랑 똑같군. 똑같대? 응. 나는 그 유진이잖아. 준수야,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? 밥 먹기 전에. 전 밥을 못 먹잖아. 너무 순 엉터리였어요. 순 엉터리였어요. 아직은 엄마. 엄마는 그래도 역시 아빠보다는 요리를 많이 해봤으니까. 아빠는 사업소득이야, 근로소득이야? 이거 무슨 소리야? 너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? 4학년 때 배우는 거야. 아, 진짜? 4학년 1학기 때. 사업소득은 자기가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는 거고, 근로소득은 그 회사 안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, 재산소득은 뭐 땅을 빌려주거나 그래가지고 소득을 얻는 거지. 아빠는 그렇게 따지면 사업소득이지. 그런가? 11월 2일, 용돈 받은, 들어온 돈 만 원, 남은 돈 만 원. 3주 동안 10원도 안 쓴 거야? 응. 이야. 그럼 이 만 원은 그대로 준호 지갑에 있어? 응. 야, 대단하다. 좋았어. 사실은 준호는 중소 나이에 곱셈의 원리를 이해했어요. 저 닮았죠. 그런데 준호는 이제 6 더하기 3은? 10. 자, 6 더하기 3은? 12. 땡. 다시. 14? 14? 자, 다시 봐. 6. 내가 몇 가지 했지? 자, 6 더하기 3 9 띵동땡. 자, 그러면 7 더하기 2는? 7 더하기? 나 그냥 버벅거린다. 해봐. 장현성 씨가 두 아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때 이 집 두 아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걱정입니다.